술꾼에게 빠질 수 없죠. 여행 마지막 날은 옴팡지게 취하는 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은 섹스 온 더 비치. 꼴깍꼴깍. 북적북적 책으로 떠나는 여행. 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국가와 꼭 해야 할 7가지를 알아볼 거예요. 자가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두 나라, 사이판과 싱가포르. 이곳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어서 출국 전 코로나 검사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 가능해요. 그 외에도 캐나다, 터키, 체코, 독일, 크로아티아, 미국, 하와이도 가능합니다. 저는 여기서 괌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. 해외에서 꼭 해야 할 거 7가지! 첫 번째, 비치에서 휴식.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더라고요.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관광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비치에서 여유롭게 수영하는 호캉스도 즐기고 싶어요. 두 번째, 면세 쇼핑. 원래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즐기던 사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쌓였더라고요. 원래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면세 쇼핑! 야무지게 하고 싶어요. 제가 추천하는 괌 쇼핑몰은 티 갤러리아. 티티. 명품부터 초콜릿과 자파까지 한 자리에서 쇼핑을 끝낼 수 있어요. 명품 브랜드는 생로랑, 구찌, 맥, 두말론 등. 두말론. 인생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매장들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도 AS가 가능하니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. 세 번째, 해양 액티비티. 짜릿한 걸 좋아하는 여자, 바로 나.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스노클링 하고 싶어요. 수영을 못해도 장비만 착용하면 바닷속 물고기들이 노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. 특히 괌에서는 어느 바다건 몇 발자국만 나가서 얼굴을 푹 담그면 수많은 열대어를 볼 수 있어요. 초급은 이파오 비치, 중급은 PCI 마린파크, 고급은 건비치를 추천합니다. 네 번째, 맛있는 음식. 여러분은 태국 가서 두리안 먹어보셨나요? 저는 그 나라의 음식을 접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겁대가리 상실하고 먹어본 두리안,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. 냄새는 방귀똥이 났지만 막상 먹어보니 달콤하더라고요. 해외에 갔는데 그 나라의 음식은 꼭 먹어봐야 하죠. 괌에서 추천하는 음식은 수제버거. 미국령인 괌에서 반드시 한 번은 먹게 되는 메뉴가 바로 햄버거예요. 제가 추천하는 수제버거 맛집은 햄브로스. 꼭 고구마 튀김과 양파 튀김을 추가해서 드세요. 다섯 번째, 렌터카를 이용한 해변 드라이브. 저 이제 운전하는 여자예요. 해외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니 뚜껑 열린 차 타고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. 이건 저의 로망이랍니다. 괌 남부를 드라이브 하고 싶다면 아가니아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해안도로를 따라 남부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. 천천히 둘러보려면 최소 반나절 이상 소요되니 일정을 여유롭게 다니기 좋을 거예요. 괌에서 찾아볼 때 좋은 점은 대부분 주차비가 무료라는 거. 여섯 번째, 일몰 보며 칵테일 마시기. 꼴깍꼴깍. 술꾼에게 빠질 수 없죠. 여행 마지막 날은 옴팡지게 취하는 날.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친 걸 축하하며 Cheers! 일몰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칵테일까지 적셔준다면 뭐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은 섹스 온 더 비치. 일곱 번째, 인생 사진.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막상 잘 찍어주면 포사를 걸어두는 신기한 광경. 과거의 일을 추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진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추천하는 인생 사진 찍기 좋은 곳은 이파오 비치. 바다와 하늘, 그리고 괌의 어우러짐. 파란 하늘이 어우러지는 한낮도 좋지만 저녁이 되면 노을과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줘요. 또 사진 찍기 좋은 에메랄드 밸리. 니카파든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물 색깔이 반겨줘요. 에메랄드 물색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는다면 바로 프로필.
셀피 사진 등급. 이렇게 해외여행에 가면 꼭 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리얼괌 책을 참고해주시고, 챙겨의 컨텐츠는 여기서 끝. 2020년 1월부터 달려와 벌써 1년이 다 됐네요.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, 여태까지 챙겨행을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